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2024 DB 손해보험 KBL 컵 대회 3일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인화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최승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다르다. 자, 박지훈 선수와 함께 배병준, 정혁은, 하비 고메스, 케딘 라렌이 한발 출장하는 아량 정관장이 되겠고요. 이에 맞서는 고향 소노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선수와 이재도 선수가 함께 출전하겠고요. 정희재, 최승욱, 앨런 윌리엄스입니다. 이제도 이제는 보여줘. 두 팀의 경기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저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안양 정관정이고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고양 손호입니다. 오늘 경기 첫 공격은 정관정이 가져가겠습니다. 네, 첫 공격 이제 패턴을 하나 하는데 이걸 잘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골 밑으로 빠르게 흔들었습니다. 골 밑에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예, 좋은 패스였는데. 예. 정관정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정관정 일곱 단에 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예. 아, 네. 리버스웨어 득점입니다. 아, 굿 패스입니다. 예. 상당히 좋았죠, 배민 선수. 박지훈 빠르게 돌파. 골밀레이어 득점입니다. 지금은 상황을 잘 보면서 수비 상황을 잘 보면서 잘 뚫어냈어요.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잃었습니다. 리바운드 아트. 손에 맞고. 아, 좋습니다. 예. 이제도 줄 곳을 찾는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아, 뱅키샷 득점 3호. 이제도 소재 장점이 하나 나왔죠. 예. 그럼 윙 부분에서 미들슛 쏠 때 백포트를 잘 쏩니다. 예. 자, 빠른 스피드. 아, 아, 네. 볼을 타로 쳤습니다. 고메스 앞쪽으로 들어와서 아, 아무도 없어요. 레이업 두 점입니다. 예. 아, 상당히 좋았죠. 스프레이. 네. 아비 고메즈 선수고요. 자, 아시아 퍼터로서 지금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리를 상당히 잘 잡죠. 윌리엄스 돌아서서 띄웁니다. 아, 좋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돌파. 패스아웃. 석점. 아, 좋았어요. 네. 정용근의 석점포. 정관장도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네. 윌리엄스. 이정현 파고들다가 정희재 쪽으로. 아, 좋습니다. 역시 좋아요. 석점포 정희재. 아, 양 팀 다 패스업 좋죠. 킥 앞에서 상당히 좋아요. 네. 윌리엄스가 거칠게 들어갑니다. 어느새 골밑 득점과 함께 반칙입니다. 네. 아, 파울 잘 얻어내죠 지금. 예. 네, 이동훈 선수가 이제 위치 선정이 좋아야 됩니다. 슈터기 네. 때문에. 아, 찬스예요. 정희재 올라가죠. 깨끗합니다. 아, 정희재 석점. 아, 반대 윙에서 그럴 때는 백스크린도 좋았고 움직임도 좋았어요. 예. 아, 윌리엄 선수가 패스도 잘하네요.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포스터 번즈 다음 패스 정면 달려 들어가서 쏩니다. 아, 좋았습니다. 예. 잘 잘라 들어갔어요. 스크린 받고 이동 조금 더 깊숙하게. 자, 미드레이 점퍼. 아, 달려 들어갑니다. 네. 이건 박지훈 선수가 2대 피켓널에 의한 수비를 잘 붙여서 패스를 잘 해줬어요. 외곽으로 이재도가 빠르게 따라붙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골밀레이업 득점입니다. 예. 박지훈. 박지훈 선수가 오늘 이럴 때는 팀을 잘 이끌고 있어요. 예. 네.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또 한 번 코너로. 다시 번호. 반대 넘겨줍니다. 아, 샷클락 예. 4초, 3초, 2초. 쫓깁니다. 쏩니다. 들어갑니다. 오, 네. 득점 인정. 아, 어렵게 하나 성공시켰어요, 지금. 자, 외곽 움직임 이제 스크린을 가든지 안 그러면 컷을 들어가든지. 아, 예, 좋았어요, 지금. 김민욱 오픈 찬스. 여러 적 칩니다. 아, 좋았습니다. 예. 김민욱의 석선퍼. 어, 패스 상황을 잡은 패스를 잘해주네요. 예. 잡거나 자세 잡는데요. 아, 스틸. 조금 자세요. 박지훈 짧게 빼주고 마이클 영. 어, 득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아, 지금은 캐치를 상당히 잘해줬어요. 예. 추가적 성공. 김영훈 선수 이제 뭐 외부에서 영업을 해놓은 선수기 때문에 예, 제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분명히요. 어떻게 됐어요? 아, 좋았습니다. 피켓 플레이 원 앤 덩크입니다. 예. 아, 잘 빠졌습니다. 예. 피켄 로레이은 지금 원앤더크 아주 매끄러웠어요. 예, 2차전 때 상당히 잘해주죠. 예. 선수. 선수. 아, 상황을 볼 잡았을 때 외곽 상황을 봅니다. 지금. 예. 베이스라인 쪽에서
돌아섭니다. 계속 골밑 득점 성공입니다. 예. 연속 득점 디제이먼스. 몸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렇네요. 네. 스텝 좋았어요. 정관장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41대 29 고양 스스로가 12점을 리드합니다. 두 팀의 경기는 이제 3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붉은색 유니폼의 정관장, 하얀색 유니폼의 손호고요. 정관장의 성공으로 출발합니다. 라렌이 올라갑니다. 작전 좋았어요. 3번. 예. 3쿼터 초반 좋죠. 네. 어쨌든 소노가 모비스하고 이제 첫 경기할 때 3쿼터에 좀 안 좋았거든요. 외곽 돌아 나오면서 말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부분 빼주고 쏩니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예. 3쿼터 초반 좋죠. 라렌이 3쿼터에 석점 2개.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골밑 띄웁니다. 득점 3번. 여유가 이제 완전 생겼어요. 예. 네. 이정현 안쪽 바운드 패스 힘있게 밀고 들어갑니다. 윌리엄스 뜹니다. 득점 3호. 지금 라렌 선수가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했어요. 윌리엄스 선수가. 이정현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윌리엄스 자리를 잘 잡아요. 지금 윌리엄스 선수가 다시 이정현 쪽으로 건네줬고요. 손에 걸렸습니다. 샤클락 4초입니다. 3초 시간 얼마 없어요. 1초 띄웁니다. 걸립니다. 라렌의 멋진 1회 찬스에요. 바운드 패스 골밑 레이업 득점. 네. 지금 어떻게 됐든 2대 플레이할 때 이 더블팀을 이제 트랩을 가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예. 예. 수비 하나 잘 나왔습니다. 지금 박지훈 빠르게 커너 3점. 예. 이제 배병준 선수 하나 터지네요. 예. 예. 라렌이 들어갈 때 가비 고메스 띄웁니다. 득점 3번. 지금은 행운이 좋았어요. 운이 예.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은 고메스 이동해서 쏩니다. 백스샷 성공! 예. 두 점 차월했습니다. 이번엔 잘 속였죠. 자, 흔들어 놓고 코너 전달. 고메스 빠져나와서 정면으로 서로 맞고 굴절. 또 하나의 턴오버가 기록됐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메스의 리바운드. 정관호의 공격 이어집니다. 먼 거리 석점. 좋습니다. 야, 3쿼터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는 한 점차. 배병준 선수의 석점포가 장렬합니다. 최성원. 앞쪽에는 이재도. 직접 끌고 들어와서 짧게 빼주고 정혁은 밀어냅니다. 자,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응집해 있는데요. 외곽으로 전달. 찬스예요. 올라갑니다. 배병준. 빨려 좋았어요. 석점포. 예. 3쿼터에 배병준 선수가 터져요. 포스터 정말 많아요. 예. 직접 밀고 들어가죠. 번즈 골밑 2 포인트. 워낙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정현 먼 거리에서 조금 다가가 봅니다. 아, 네. 바운드 패스 연결해 줘요. 정면 페인트를 받고 있어. 안쪽 터에. 아, 번즈의 정말 좋은 패스였고 정인 선수도 딱 떨어지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잘 움직였죠 지금. 예. 달려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이정현. 야, 이제 피지컬 잘하죠. 예. 빠른 스피드 골밑 빼주고 외곽에서 빠른 패스 최성원. 석점 좋았어요. 지금도 패스 흐름 좋았어요. 정관장. 네. 이정현이 다시 주먹을 쥐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동을 합니다. 스크린 받고 이동 빠른 스피드 리버스 레이업 득점. 야, 이거 스피드로 이겨내네요. 예. 네. 오늘 이정현 선수가 13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멀리 고메스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좋았어요. 예. 석점 슛 성공. 그렇죠. 지금 시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정관장은 슛모션 이후에 이동해서 던집니다. 석점 성공. 예. 오늘 배병준 슛감 상당히 좋습니다. 예. 배병준 선수가 찬스 잘 만들어내네요. 3쿼터부터는 예. 박지훈 띄웁니다. 굴절 된 볼을 네. 다시 뽑아내서 고메즈 모릅니다. 예. 43초로 남아있기 때문에 넉점샷. 아, 네. 3대 상이에요. 빠르게 올라오죠. 아, 외곽에서 네. 일단 템포 조절을 해요. 지금 정관장은 파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4쿼터에 네.
팀 파울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윌리엄스가 띄우고 벌밍 아, 2점입니다. 좋았어요. 예. 상대가 추격을 해오죠. 어김없이 윌리엄스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 포스트볼 막지 못하네요. 그렇네요. 네. 박지훈 베이스란 돌파 리버스 레이업 아, 네. 성공. 아, 빠르게 공기 하나 가져가죠. 네. 정관장은 아직까지 팀 파울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팀 파울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정관장. 자, 강한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고요. 다시 반시. 네. 정말 중요한 한 번의 공격과 수비가 될 텐데요. 강하게 해야 되겠죠. 예. 디펜스를. 마이클 영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너. 직접 쪽으로 합니다. 자, 외곽으로 선다. 먼 거리 아, 윌리엄스. 워낙 뭐 이재윤 선수, 이재윤 선수가 가드 보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골밑 안쪽 올라올 때 정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석성 모션 한번 취해보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고메스 다시 외곽. 석점.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리바운드 윌리엄스. 넉점차. 자, 이렇게 된다면 승부의 균형의 추가 살짝 좀 기웁니다. 두 명의 선수 마크를 하면서 반칙. 정관장은 예. 이제 파울을 이제 아껴뒀던 게 지금 오히려 좀 독이 됐죠. 그렇네요. 파울 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죠. 이제부터 네, 네. 팀파울이 이제 적용을 받는데요. 4.4초 남아 있습니다. 좀 늦죠 지금은. 네. 자, 지금 2부도 문제 없었습니다. 83대 77. 마이클 영 가뿐하게 올라갑니다. 네. 마지막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83대 77로 고양 소로가 안양 정관장 상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